안녕하세요, 풀비예요. 오늘 날씨가 조금 덥거든요. 그래서 점심으로 새콤달콤하게 쫄면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요. 아삭아삭하게 콩나물이랑 양배추도 넣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또 고기가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육전을 조금 만들어서 쫄면에 이렇게 딱 싸서 먹는 것이 오늘 제 계획입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불타게 매운 쫄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념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어지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 놓아야 해요. 양배추와 콩나물을 많이 넣어서 2인분 같은 1인분을 만들어 볼게요. 저의 여름철 비밀묵이 키위청이에요. 달콤한 양념장에 넣으면 정말 맛있어서 여름이 오기 전에 키위가 보이면 바로 사서 청을 담궈 둬요. 집에 남은 오렌지가 있어서 새콤달콤한 맛을 위해 좀 넣었는데 꽤 괜찮았어요. 양념장 만들 때 사이다 넣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사과 주스를 넣고 만들어요. 저희 집 고춧가루가 굵어서 양념장을 살짝 묽게 만들어 놓아야지 시간이 지나면 비벼먹기 딱 좋은 정도로 꾸덕해져요. 얇게 썰려있는 등심을 사왔는데 좀 두꺼운 것 같아서 칼등으로 두들겨서 살짝 펴주려고요.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주말에 내가 먹고 싶었던 점심을 준비하는 시간이 평화롭고 좋은 것 같아요. 육전은 소금이랑 후추, 설탕으로 간을 해서 만들었는데 오늘은 쫄면에 얹어 먹을 거라서 설탕을 빼고 간을 하겠습니다. 누구나 어마어마한 양의 양배추 채를 썰 수 있게 해주는 채칼을 이용해서 양배추를 준비할게요. 평소에는 흰 양배추로만 만드는데 오늘은 좀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보라색 양배추도 하나 사왔어요. 이 채칼로 썰면 양배추가 얇게 썰려서 더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I'm getting over. It cycles back around. Every time I think I'm getting over, it cycles back around. Ooh, ooh. June, it always hits me. It makes me think of Lizzie. I sneak around this small town, and I wonder if you miss me. I can feel it, you say. Let's take the long way home. Through a portal, it makes me think of Morgan. Dated on my best friend, my high school crush. I never told her, and I bet she's married now. Cause every time I think I'm getting over, it cycles back around. Time I think I'm getting over, it cycles back around.